아, 잘 지냈어? 처음부터 계속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린 거 가르쳐 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요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야 좀 준비를 해봤어. 아, 근데 머리 엄청 길다. 내일 잘라야지. 지금 11시 50분이야. 너무 늦었어. 근데 바빠. 그래도 내가 밤늦게 너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와봐. 되게 쉽게 설명할 거고, 한 10분, 15분밖에 정도밖에 안될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이건 봐봐. 이거 보면은, How do I become an AI artist야. 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줘볼게. 그거 알아? 그, 밥 로스라는 사람 알아? 밥 로스라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그 한국 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EBS 있잖아. EBS에서 아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셔 막 이런 거 가지고 아 그림을 그리시면서 되게 쉽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나 이거 보면서 엄청 이제 멋있고 나도 그리고 싶은데 나한테는 쉽지가 않았어. 옛날부터 예술가가 되게 되고 싶었거든. 그림도 잘 그리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막 만화가도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고 그런 꿈이 많아서 도전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항상 장벽이 높았어. 특히 그림은 막 학원까지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어려웠었거든. 왜냐면 그림 하려면 일단 장비를 사야 돼. 막 이젤, 붓, 막 물감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려면 학원 다녀야 되고 뭐막 학교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런 거 다니다 보면은 진짜 나만 제일 못하는 것 같거든? 옆에 있는 사람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자신감 잃어서 결국에는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밥 로스 선생님한테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시간이 조금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꼭 우리가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나왔잖아. 그래서 태블릿 같은 것들이 생기고 컴퓨터에 연결하면은 뭐 이런 걸로 막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리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나와서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도 알다시피 좀 어렵잖아. 근데 AI로 진짜 AI 사용하면은 정말 쉽게 너의 상상력을 바로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어. 이거 내가 되게 한 5분 만에 만든 거거든? 아까 이 밥로스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 우리 소미 있잖아. 소미를 한번 그려보는 강아지 선생님을 만들어 봤어. 오른쪽에는 그 그림에서 튀어나온 우리 소미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봤어. 이게, 새로운 어떤 형태의 예술이라고 생각해. 뭐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나같이 전문가가 아니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좀 표현해보고 싶다가 전부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좀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한번 예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제너레이션 AI 모델이라고 해서 요즘에 뜨는 어떤 생성 AI 모델이야. ChatGPT 같은 것들도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그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AI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값이 나오는 게다 달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쉬운 어떤 대화형 AI 모델이라고 하면은 안녕? 이라는 안녕 누구누구야? 라는 그런 입력값이 들어가면 이걸 받고 안녕 누구누구야? 라고 대답하는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게 이런 모델들이 되게 많이 발전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 야, 조금 어렵게 느껴져? 아니, 나중에 뒤에 쉬울 거니까 여기 한번 들어봐봐, 그냥. 별로 안 어려워. 그렇지? 자, 이 입력값을 어떤 걸 넣으면 AI 모델을 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게 텍스트, 인사나 어떤 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코딩일 수도 있고, 어떤 3D 모델일 수도 있고, 수학 공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지일 수도 있어. 이 AI 모델을 뭘 쓰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요즘엔 되게 유행인 게, 인풋 값은 사람이 쓰는 말,
이런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이 프롬프트로 결과를 생성하는 것들이 되게 유행이야. 그래서 이 프롬프트만 잘쓸수 있게 되면 이미지, 비디오, 어떤 글, 3D 모델, 코딩, 오디오, 음성 다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재밌어서 내가 만들어 본 건데, 이거 보면은 왼쪽에 QR코드 있잖아. QR코드를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 한번 찍어봐,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러면 얘가, 그게 나올 거야. 이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되면서 이 오른쪽처럼 이 주황색 못생긴 이 우주인이 갑자기 통 튀어 나올 거야. 이게 AR 기술을 사용한 건데, AR이란 건, 야, 얘기해 줄게. 진짜 겁나 많다. 하나하나 알려줄게. 일단 AR이란 건, Augmented Reality라고 해가지고, 현실에 어떤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현실에 있지 않은 어떤 오브젝트를 넣은 거야. 보면은 이 주황색 요 조그만 이 우주선 말고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진짜잖아.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 합치는 것들을 Augmented Reality라고 하고, 막 그래서 포켓몬 같은 거 많이 하고 다니잖아. 그런 것들인데, 이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보면 여기 3D 모델 있잖아. 3D 모델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어. 이걸 만들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뭐 3D 모델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학습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걸 그냥 AR을 가지고 주황색 우주선 3D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런 3D 모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3D 모델도 아주 잘. 이런 AI랑 어떤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연결이 되면서 되게 확장성이 많아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야, 말하다 보니까 또 겁나도 진지해져가지고 길어졌다. 넘어갈게. 원래 이러잖아, 나. 알지? 그래도 너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줘. 자, 그래서 자, 이미지 프롬프트를 좀잘 쓰면 이미지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진짜 왼쪽에 있는 거 진짜 사람 같잖아. 사람 같이 만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 내가 잘 모르지만 그막손 이렇게 하는 그 그림 있지. 그거를 좀내 현대식으로 바꿔본 거야.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왼쪽에는 메이크업을 한, 그 네일 아트를 한, 그리고 손하고, 그리고 세련된 분홍색, 핑크색 그 머리를 한 어떤 여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온 거야.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잘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 왼쪽 게 1년 전에 내가 만든 거고, 오른쪽 게 이번 연도에 만든 거야.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AI 모델이 점점 발전하니까 왼쪽은 진짜 무슨 이상한 솜인지 사물인지 모르겠잖아. 근데 오른쪽은 진짜 우리 솜이가 생겼지. 이렇게 점점 빨리 발전하고 있어.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난세 가지라고 생각해. 빙 이미지 큐레이터, 두 번째는 미드 저니, 세 번째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사실 나빙 이미지 큐레이터는 안 써봤거든, 원래. 근데 해보니까 좀 쉬운 것 같아서 너를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려고 가지고 왔어. 아마 일단은 오늘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조금 더잘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은 그냥 맛보기라고 봐줘. 알았지? 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말이 꼬인다. free야. 그 무료고 쉬워.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둘다 접속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생성 모델이 달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달리는 오픈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회사가 챗GPT도 만들었거든. 얘네들이 만든 이미지 생성 모델이야. 그래서 뭔가 앞으로 좀잘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좀 빠른 것 같아. 자, 그래. 그럼 오늘 한번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해보자. 야, 벌써 9분 30초 됐다. 내 생각에는 한 3분? 4분? 한더 해보자. 알았지? 괜찮아? 괜찮냐고. 자, 일단 이 웹사이트 들어가. www.bing.com images create. 이걸로 들어가 봐. 같이 해보자. 들어가서 여기에 딱 넣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지? Ctrl C,
컨트롤 V 하면 바로 딱 복사 붙여넣기 된다. 여기서 이렇게 딱 네모나게 보이잖아. 로그인만 하면 이런, 로그인만 하면은 아마 이런 창이 보일 거야. 여기다가 이 창이 프롬프트를 넣는 그런 창이야. 왼쪽 위에다가 뭐 pretty girl, 예쁜 여자라고 쳐보자. 예쁜 여자가 어떤 예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자. 이렇게 치면은 이 단어를 받고 그에 맞는 이미지가 나올 거야. 좀 기다려보자. 예쁜 거 같아? 예뻐? 자, 뭐 예쁜 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보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나와. 조금 더잘 해보자.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첫 번째, 레벨 1. 가장 쉬운 이미지를 생성해 봅시다. 생성해 봅시다. 사무엣을 만들 거야. 우리는 소미가 있으니까 사무엣을 만들 거야. 왼쪽은 만화식으로 만들어 봤고, 오른쪽은 조금 더 실제처럼 만들어 봤어. 물론 우리 소미가 훨씬 더 예쁘지만, 사무엣이 이렇게 생겼다. 뭐뭐뭐뭐뭐 of a Samoyed with sunglasses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붙여서 여기다 넣어볼 거야. 근데 이 XXX에다가 어떠한 사무에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 건지를 설정을 해야겠지. 왼쪽은 만화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cartoon of a Samoyed with sunglasses, 선글라스를 낀 사무에드를 만들 건데, 카툰 만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미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다 끼워서 한번 보여줄게. 자, 엔터. 엔터를 치면 머리 어떻게 자르지?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길어. 기다리는 거야. 자, 이렇게 귀여운 네 개의 이미지가 나왔잖아. 뭐가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왔더라도 사실 이거를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나 이거 못 그리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고로도 쓸수 있고 뭔가 쓸수 있는 게 많잖아. 그치? 하여튼 자, 칼툰 말고 실제처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면 뭐 realistic picture, 실제와 같은 picture, 사진에 선글라스를 낀 사무에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니까 이거야. 자, 보자. 또 기다려 보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실제 같은 사진을 만들었어. 근데 봐봐, 얘랑 아까 우리가 만든 거랑 조금 다르잖아. 오른쪽 보면은 진짜 사진 같은데 왼쪽은 뭔가 카툰과 실제의 중간이잖아. 그게 realistic이라고 해서 그래. 약간 진짜 같은 사무에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럼 이거를 그냥 real picture라고 해볼까? 나 이거 안 해봤거든. 한번 해보자. 내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 거보다 조금 더 진짜 같은 사무에드가 나올 것 같아.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 기다려보자. 좀 그런 거 같니? 보자. 그렇지. 봐봐, 야.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realistic하고 real로만 바꿨는데 진짜 왼쪽 거는 뭔가 이제 그래픽 같고 오른쪽은 진짜 같지?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잘 하는 걸 프롬프트를 잘 쓴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뭐 프롬프트 디자인, 프롬프트 테크닉, 조금 더 나아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직업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야, 미안. 말이 너무 많아서 20분. 지금 15분이거든. 5분만 더 하자. 자, 레벨 2야. 레벨 2 다음으로 넘어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레벨 1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액션을 추가해 주는 게 레벨 2야. 그 다음에 단계. 이 오브젝트라는 건뭐
배경, 어떤 뭐 뒤에 도구들, 여기서는 달, 뭐 이런 것들이고, 액션은 그 레벨 1에서의 사모예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를 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활기찬 어떤 다음 단계 이미지를 만들려면 레벨 1에다가 뭐 배경을 상상해서 배경을 넣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 액션을 넣는 거야. 나는 Real image of Samoyed with sunglasses is running on the moon. 이두 번째는 여기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레벨 1에서의 그거고, 아, 이게 그거지. 이 리얼 이미지까지 이게 레벨 1이고 러닝 요거가 액션 온더문 요거가 오브젝트. 야, 이거 다시 한번 똑같이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여기다 뭐라고 해볼까? 리얼 이미지 오브 사무에드 위 선글라스는 그대로 가고 러닝 말고 점핑 한번 해볼까? 좀 말도 안 되는 거. 점핑. 야, 맞아? PING인가? 와, 나 뉴욕에서 대학교 나온 거 맞아?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 Jumping on the, 뭐 해볼까? Beach 해보자. 바다. 바다 위에서 점프하고 있는 실, content warning. The prompt has been blocked. Why? Because, 무슨 policy가 남았대? 이거, beach라고 해서 그런 거야? 삼성을, shoot. 이거 왜 못하게 하냐? 사무에드 이즈 점핑 온더 비치 말고 다른 거 해볼까? 뭐할때 해볼까? 야왜 내가 뭘 했다고 프롬프트 has been blocked야. 우리 리얼 이미지 사무에드 with sunglasses 점핑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나? 리포트 해보자. 이게 뭐라고? 그치? 점핑 말고 뭐 해볼까? 이링. 야, 왜 나안 해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블락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그리고. 프롬프트 블락? 왜 프롬프트가 블락이 된 거야? 뭐, 리포트 했으니까 잘 되겠지? 다시 이거를 image of sunglasses is jumping eating jumping on the moon. 야, 된다. 얘네들 뭐 중간에 잘못됐네. 하여튼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점프를 하는지. 달에서 점프를 하는,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나왔어. 너무 귀여워 나왔어, 그지? 자, 이렇게 달리는 거에서 점프를 하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것 같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자,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자. 레벨 3 조금 더 재밌게 해보자. 야, 3야. 씬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보면은 뭐가 달라? 아까 거랑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아까 레벨 2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이 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씬 컴포지션에다가 아까 레벨 2거 그리고 디테일 카메라 세팅과 디테일한 걸 섞으면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생성하기가 쉬워. 예를 들면 씬 컴포지션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영화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고,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입니다 그럼 조금 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었던 거에다가 조금 추가를 해보자. 여기다가 씬 of 시네마 무비 에다가 image of 사무에드 with sunglasses jumping. 이걸 그대로 두고 라이트를 조금 바꿔보자. 어떤 라이트를 해볼까? 뭐 약간 back light
이렇게 해볼게. 뒤에서 뭔가 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계속 따라하면서 하고 있지?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고 따라하면서 해야 돼. 알았지? 와! 지우기지. 어떤 백라이트가 빡! 뒤에서 터져가지고 앞에 소미가 약간 좀 어둡지만 뭔가 멋있어. 그리고 Sin of Movie Land 이게 무비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조금 더뭐 Sin of Movie 다른 것들을 넣어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넣으면 뭐 달라지겠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런 예술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결국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자, 이거 봐봐. Sin of Animation이라고 바뀌니까 정말 귀여운 약간 사모예드가 나왔어. 약간 너네 보여주려고 너 보여주려고 한 것보다 이게 더 귀엽다. 뭐가 제일 귀여워? 나 이거 진짜 좋은데. 근데 역시 이 라이트에서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건데, 이 백라이트는 뒤에서 팡팡 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보다는 조금 더이 오른쪽에 있는 무비, 영화 형식으로 만든 게 조금 더 사실적이긴 하다. 그치?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조금, 계속 알려달라 그랬던 게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어. 이미지 AI로 이미지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냥 웹사이트 접속해서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너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알겠지만 이건 좀 장난 아닌가 재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조금 더 우리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시트시트를 좀 줄게. 약간 씬하고 디테일 같은 부분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볼수 있고, 한번 시도해 봐. 그리고 내가 이 이북을 줄게. 이걸로 들어가면은 이북이 나오거든. 이게 달리를 사용한 이미지 생성 이북이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쭉쭉쭉 있잖아. 그래서 여기 예제들이 되게 많거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번 이거 보고서 좀 연습도 좀 해보고, 아, 이런 프롬프트 넣으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는구나.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집에서 연습해보고, 또, 재밌는 거 나오면, 재밌는 거 생기면 나한테도 알려주고, 나도 좀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일단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맞니?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봤고,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뭐잘 만드는 방법은 내가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이게 예술이란 건 나는 물론 피지컬로 막 붓을 써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도비나 일러스트레이터도 너무 좋고 한데 요즘에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이번 연도에는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5년 후에나 5년이나 10년 후에나 올 세상이 난 벌써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테크가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 상상해야 되고, 새로운 테크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막연한 생각에서 나도 공부하고 있고, 재밌고, 너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래서 한 거니까. 우리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거 이미지 만들어서 나한테 DM도 좀 보내주고, 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에 달거나 이런 거 만들었다고 보여줘. 알았지? 또 보자.